안녕하세요. 꽃보다 다육이입니다. 오늘은 샹그릴라를 한번 심어볼까요? 요 다육이가 샹그릴라인데요. 너무 예쁘죠? 오, 샹그릴라. 제가 시키기 전에 그 화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다육인지 몰랐어요. 시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페트병에다 심어줄까? 제가 원래 요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시켜서 받아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이 끝은 주황빛으로 뭐 물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조금 찾아봤어요. 요 다육이를.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는데 요 다육이가 올드한 그 옛날 교배종. 제가 알기로는 충맹간에 근데 찾아보니까 충맹과 라울 교배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충맹의 어떤 새덤 속 아이를 교배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. 제가 충맹과 라울의 교배종은 로치로 알고 있거든요. 로치. 그래서 요 다육이도 교배종이랍니다. 지금 꽃대가 지금 실악이 많이 올라왔죠. 요즘에 그 남양에 사시는 분들은 꽃대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. 제가 이벤트 할 때, 자기 사는 그집 방향을 써주세요. 근데 남양이 되게 많더라고요. 남양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햇볕이 많이 들어와갖고, 다육이들이 많이 예뻐지는 시기가 남양이 지금 이 가을과 겨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샹그릴라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, 요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. 이름처럼 샹그릴라. 샤방샤방 합니다. 예쁘죠? 오, 근데 충맹간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다육이를 한번 심어볼까요? 지금 꽃대도 올리고, 얘가 지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휴지에 그 흙을 좀 이렇게 보여갖고 싸갖고 와서,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예쁘죠? 화분은,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. 행복한 꽃그릇 화분인데, 요거는 이제 국산 수제분이라고 해요. 받아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. 가볍고, 좋아요. 모양도, 요런, 다크한 분위기에 다육이를 심으면 되게 예쁘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또 꽃병 같은 무늬예요. 제가 꽃병 같은 걸또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런 무늬에다가 다육이를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, 깔망을 깔아주시고요. 이렇게. 저는 깔망을 작게 깔지 않아요. 제가 이제 식물을 오래 키워보니까 이 깔망이 이동을 할때 많이 움직여요. 흙 속에서 우리가 흙을 마사를 이렇게 덮으면 얘가 안 움직일 것 같죠. 근데 이동을 하다 이렇게 잡고 옮기는 분들은 그 깔망이 조금 움직여요. 그래서 저는 바닥의 크기에 맞게 잘라줘요. 그래서 깔망이 아주 크게 자릅니다. 이게 은근 돌아다녀요, 얘네들이요. 그러니까 뭐 1, 2년은 괜찮은데, 오래 저기 하다 보면 많이 돌아다녀요. 요렇게 깔망을 깔아주시고요. 그리고 발수층은 숨심이로. 얘도 화분을 작게 써야 예뻐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다육이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. 얘가 지금 제가 얼굴을 세수를 시켜갖고 이렇게 얼굴이 흙바다가 돼서 세수를 시켰더니 화장지가 다 젖었죠. 얘는 흙을 밑에만 살짝 털고 할까봐요. 겨울 분갈이에다가 군생 애들은 탈탈 털면 쩍쩍 갈라지니까 뿌리가 문제가 없으면 잎도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죠. 밑에만 조금 이렇게 빼서. 흙 냄새가 나네요. 요 아이가 군생을 잘 이루는 다육인데, 새끼도 잘 만든다고 합니다. 네, 저희 집 다육이들 원래 좀 새끼들 만드는 게 인색해요. 새끼들을 잘 만드는 것도 햇볕이 좀 좋아야 새끼를 좀 많이 달아요. 이렇게 모양을 잡아 이게 앞인 것 같아갖고 이렇게 쪼매지고 묻히게 이 정도로
이게 옛날 나온 지좀 오래된 다육이라고 합니다. 샹그릴라가 색깔이 되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. 얘도 진하게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쁘더라고요. 다육이. 키우기는 뭐 봄에서 가을까지 생장형, 가을까지 생장형이고, 물은 잎이 말캉말캉 물렁할 때, 한 15일에서 좀 얘네들을 갑박하게 키우라고 하더라고요. 그 물을 많이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요. 그래서 15일에서 한 20일, 그 정도의 물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. 예쁘네요. 이렇게만 봐도. 괜찮아, 예뻐. 잘 데리고 왔네요. 데려올까 말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마감은 이렇게 색동 화산석으로. 마사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마사 싫다 그러면 이렇게 색동 화산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게 1kg에 4,000원인가 그래요. 네. 마감재로만 쓰시면 되니까 이거를 배합해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마감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. 외국은 마사로 많이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화산석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일반 돌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잎은 잎꽂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처음 키우는 애라.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물이 들면 약간 그 다홍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. 지금도 잎 끝이 좀 불그스름하죠. 이게 키우기는 까탈스럽지 않다고 합니다. 얘도 순둥순둥한데요. 햇볕에 달달 구우면 색깔도 예뻐지고 자구도 많이 나오고 제가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얘가 햇볕이 좋은 곳에서 살다 온 것 같아요. 샹그릴라인데 이게 옛날 옛적에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쌌다고 합니다.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. 그 검색을 잘 하시면 엑스플랜트에서 샹그릴라 검색을 하시면요. 예쁜 다육이를 군생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. 제가 구입한 곳에는 이게 그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. 그래갖고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대형 그 하우스처럼 다육이가 구비가 쫙 되어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파시는 거를 제가 이제 캐치해서 데려오기 때문에 제가 요 아이를 데리고 와갖고 이제 정보를 줘서 거기 들어가면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안녕.